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책의 페이지 36죠. 이자36 페이지 해석 연습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분사란 것을 앞에서 배웠는데, 자 현재 분사 즉 ing 형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능동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pp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제이나 선생님께서 1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제이나 먼저 리더스 넘버 원, 오케이. Number 1. As storm following storm and wave succeeding wave give additional hardness to the shell that contains the pearl. The storm and waves of life add force to the character of men. In other words, through overcoming the adversities of life, men can improve their character. 그런 같이 해석해 봅니다. As storm following storm 자, a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때 as는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의 뜻입니다. 그리고 w h 의 의미로 뭐뭐 할 때, 비 e c 의 의미로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을 쓸 때도 있죠. 자,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의 뜻이라고 했랬습니다 as storm, following storm. follow는 뭐뭐를 뒤따르다 이런 얘기인데 following으로 현재 분사가 됐어요. 그래서 밑줄 쳐서 앞에 storm에 연결하십시오. 예, storm을 수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뒤따르는 폭풍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폭풍 이런 얘기겠죠. And 그리고 wave succeeding wave succeed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ucceed가 무슨 뜻입니까? 성공하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죠. 그런데 뭐뭐의 연속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파도에 연속하는 파도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역시 succeeding이라는 현재분사가 앞에 있는 wav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 폭풍에 뒤따르는 폭풍 즉 계속되는 폭풍과 그 다음에 파도에 연속하는 파도, 즉 계속되는 파도가 자 거기까지 끊으세요. 거기까지 주어입니다. Give additional harness. 자, additional은 추가적인, harness는 단단함, 견고함 이런 얘기고. To the shell 이렇게 나와 있는데, give 동그라미 치고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Give a to b하면 a를 b에게 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단단함을 to the shell. shell은 이때 조개 껍질이죠. 조개 껍질에게 주듯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단단함을 준다는 얘기는 더 단단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조개껍질을 데디아가 설명해 줍니다. 자, 대세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렇게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그죠 이때 데은그 명사를 반복해서 간다 그랬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 조개껍질은 contains the pearl. contain은 담고 있다. pearl은 진주니까. 진주를 담고 있는 그 조개껍질에 계속되는 폭풍과 계속되는 파도가 더 단단함을 주듯이 이런 얘기니까 추가적인 단단함을 주듯이 이런 얘기니까 더 단단하게 하듯이 the storm and waves of life 그렇 인생의 폭풍과 파도는 add force the character of man 이렇게 나왔어요. add 동그라미 치고 t o 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add a to b 하면 a를 b에 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ce는 힘이니까 힘을 더합니다. To the character, 인격, 성품이죠. Man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인격에 힘을 더해줍니다. 이런 얘기죠. In other words,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자주 나왔었죠? 네. 다시 말해서, 즉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Through overcoming the adverse, their life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rough o v e r c o m i n g 이 밑줄 쳐보세요. Through ing는 뭐뭐 함으로써, 뭐뭐를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overcome이 극복하다 이런 얘기니까 뭐 무엇을 극복함으로써 the adversities of life, adversity는 역경, 불행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man can improve their character. 사람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을 뭐할 수 있다, improve 그렇죠?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에 보면, through overcoming the adversity of life. 그쵸? 인생의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m a n can improve their character.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인격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힘든 만큼 더 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꽤 쓸만한 말이죠. 자, 보니까 이번 문제는 응용영작입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속된 역경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자, 이런 말이네요. 자, 연속되는 역경. 이것을 쓰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속되는 할때 뭐뭐에 연속하다. succeeding을 쓰죠. 그래서 succeeding adversiti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를 더 강하게 만들다. 이럴 때는 make momo stronge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뭐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과거죠. 그러니까 made momo stronger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죠. 제이나 succeeding adversities made him stronger.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succeeding adversities. 연속되는 역경이 made him stronger.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adversities에서 복수가 됐고요. 문장에서도 일단 복수가 됐는데 왜 복수형이 됐겠습니까? 자, 인생에서 역경이 한둘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복수형이 쓰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죠. 자, 함께 봅니다. Add storm, following storm 폭풍을 뒤따르는 폭풍 and wave, succeeding wave 파도에 연속하는 파도가 give 뭐뭐를 주듯이 이렇게 해석인데 자, 현재 분사인 following이 나와있고 succeeding은 자, 앞에 명사인 storm과 그 다음 wave를 각각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폭풍 연속하는 파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tone which follows storm. 자, 능동의 의미니까. 그래서 폭풍에 뒤따르는 폭풍. Wave which succeeds wave. 자, 파도에 연속하는 파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능동의 뜻으로 해석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분사죠. 자, 현재 분사 능동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 예,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2번을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two. A boy named James Watt sat quietly by the fireside, watching the lid of the tea kettle as it moved up and down. He began to think. He wanted to find out why the steam in the kettle moved the heavy lid. And it was this curiosity that led him to become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inventors. Now,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제임스 와트입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증기 기관을 발명한 사람이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 boy named James Watt. 자, name day 미처 쳐보세요. 이때 name d 는 과거분사입니다. 당연히 수동으로 해석하겠죠. 그래서 어뭐 뭐라고 불리는 이런 얘기니까, A boy named James Watt. 제임스 와트라고 불리는 한 소년이 sat quietly. 자, sat 앞에서 한번 끊으세요. 자, 거기까지가 주어입니다. sat quietly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앉았다. By the fireside 어디에? 벽난로가의 이런 얘기죠. 자, watching이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현재 분사니까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머무를 보면서 the lid of tea kettle lid, 뚜껑, tea kettle 차 주전자죠. 차 주전자의 뚜껑을 보면서 앉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as it moved up and down 자, as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때 as는 머무 할 때의 의미로 when의 의미입니다. 이시 받는 말은 차 주전자의 뚜껑이죠. 차 주전자의 뚜껑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것을 보면서 앉아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He began to think.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He wanted to find out. Find out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엇을 발견하다 알아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래서그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Why the steam? steam은 증기죠. Why the steam in the kettle? 왜 주전자 속의 증기가 Move the heavy lid. Move는 몸를 움직이다. Heavy lid. 무거운 뚜껑을 움직이는지 그것을 알아내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죠. And 그래서 it was this curiosity. 자 it was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네요. 대시 동그라미 접세요. 자 it is a that 뭐뭐하면 뭐뭐한 것은 바로 a이다 이런 의미로 a를 강조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is that 뭐 강조 구문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o, it was this curiosity. 그렇죠? that 대디야 한 것이 바로 t his curiosity 이 호기심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led him to become 자, led 동그라미 치고 to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lead a to 부정사면 a가 to 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 lead의 과거형 led니까 그래서 그를 이끌었습니다. to become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inventors 이렇게 나왔어요. 자, one of 동그라미 치세요.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는데, inventors라는 복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the w o r l d 세상에서, 세상의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inventors, 발명가 중에 하나로 만든 것이, 그렇죠? 발명가 중에 하나로 되도록, become, 되도록, 그렇죠 하나가 되도록 이끈 것이 바로 this curiosity, 이 호기심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중에 이렇게 it is that 강조용법을 만나면, 자, it is that을 그냥 생략해버리세요. 그러면 this curiosity led him. 이렇게 바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그를 이끌었다 to become, 뭐뭐가 되도록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제임스 e s 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죠. 그, 차 주전자의 뚜껑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어떻게 그 증계 힘이 그 무거운 것을 움직이는가. 그것을, 그렇죠. 궁금해 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this curiosity. 이 호기심이 바로, 그, 그쵸? 그 사람이 유명한 발명가가 되도록 이끌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소한 것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관찰을 통해서 증기기관이라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추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He discovered the power of steam through careful observance. observation. He discovered, 그는 발견했습니다. The power of steam. 그쵸? 뭐의 힘, 증기의 힘을 발견했어요. 수로는 뭐뭐를 통해서죠. careful, 주의 깊은 observance. observa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observance는 무슨 뜻입니까? 준수란 뜻입니다. observation은 관찰란 이 뜻이에요. 자, 똑같은 동사, observe에서 왔는데, 자, observe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관찰하다 의미일 때는 명사형이 observation. 그 다음에 준수하다, 뭐뭐를 지키다 이런 의미일 때는 observance가 됩니다. 요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간단히 관찰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observation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죠. He discovered the power of steam through careful observation. 자, 업절부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A boy named James Watt. James Watt라고 불리는 한 소년이 sat quietly by the fireside. 벽난로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Watching 머머를 보면서 이런 얘기죠. 여기서 과거분사인 named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고 랬습니다 머머라고 불리는. 그래서 관계대명사에서 바꿔보면, a boy who was named James Wat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 와칭은 능동의 의미죠. 근데 사실상 이것은 분사 구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상황과 그렇죠, 앉아 있는 행동과 머문을 보는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부대 상황, 동시 상황 이런 말을 쓰는데 자그 뜻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분사 구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3 번은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트 엔진과 풍선 얘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은 전혀 닮은 것 같지가 않은데. 예, 않은데, 예, 자, number three the simplest way to understand how a jet engine works is to watch air escaping from a balloon as the air escapes it creates a back pressure that pushes the balloon forward in a jet engine the effect is the same the simplest way 자, s i m p l e 의 최상급이니까 가장 간단한 이런 의미겠죠. The simplest way 가장 간단한 방법 to understand how a jet engine works. 이때, jet engine 나와 있고, works에서 work은 작동되다, 작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jet engine이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래서 works까지 끊으세요. 거기까지 주어입니다. 동사는 이지가 되겠죠. 이다. To watch air escaping from ballo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escaping from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escape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빠져나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o watch, 보는 것이다. air, 공기를 보는 것인데, escaping from a balloon.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자, 그것을 보면, 저 제트 엔진의 작동 원리를 알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s the air escapes, as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때, as when의 의미로 뭐뭐 할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기가 빠져나올 때, It creates, creates 만들다, 창조하다죠. 만듭니다. Back pressure, back은 뒤. Pressure는 압력이니까 후방의 압력입니다. 후방의 압력을 만듭니다. 자, a 대이 나왔네요. 자, 명사 뒤에 h 은그 명사를 반복해석한다. 관계 대명사라 그랬어요. 그 후방의 압력은 push e s the balloon forward. 그 풍선을 앞으로 밀어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풍선에서 바람이 나올 때 바람이 빠지면서 압력이 생겨서 그 풍선이 앞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n a jet engine, 제트 엔진에서도 에서 the effect, effect는 효과, 효능, 뭐 작용하는 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효능은 is the same.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 보니까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 풍선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제트 엔진도 같은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의 원리를 풍선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와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파악했다면 아래필리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자,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In the above paragraph, a balloon is blank to the jet engine. In the above paragraph, 위 글에서 a balloon 풍선은 is blank to the jet engine. 제트 엔진에 blank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뭐 어디였습니까? 그 그렇죠? 제트 엔진의 원리를 번룬의 원리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죠. 뭐 뭐에 비유하다 이런 의미로 compare a to b 하면 a를 b에 비유하다. 뭐 a와 b를 비교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이것이 a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a is compared to b. 그래서 a는 b에 비유되다, a는 b에 비교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compared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자. 이제. In the above paragraph, a balloon is compared to the jet engine.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m o m o is to watch air escaping from a balloon. m o m 는 공기가 풍선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지각 동사로 watch가 나오고 목적으로 air가 나왔죠. 그리고 목적보로 현재분사인 escaping이 나왔습니다. 자, 지각동사의 목적보로 동사원형이나 ING, 즉 현재 분사가 나온다고 했죠?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벌써 3번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제 두개밖에안 남았어요. 자, 힘을 내시고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이나, it's time to read number 4. Number 4. Men and women who study the science of nature have tested bees to see how well they can tell time. These scientists put out food for bees at noon every day. The bees soon learned to come flying in at feeding time.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men and women. 자, women은 우먼의 그렇죠.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자들과 여자들인데 후. 자, 후에 동그라미 쳐 볼까요? 사람 뒤에 나오는 후는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반복해서 간다 그랬죠. 그 남녀들은 study the science of nature. science of nature는 자연과학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남녀들은 자, 그래서 have 앞에서 끊으세요. 거기까지가 주어입니다. have tested the bees. 벌들을 테스트했습니다. to see, 뭐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how well, 얼마나 잘, they can tell time. t e l l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때 tell은 distinguish의 의미로. 그렇죠? 분간하다, 식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they가 맞는 말은 bees겠죠. 벌들이 얼마나 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지, 분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벌들을 테스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se scientists, 이 과학자들은 put out the food, 자 이때 put out은 꺼내놓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음식을 꺼내놓았습니다. for bees, 이제 벌들을 위해서 and noon every day, 매일 12시에, 매일 정오마다, 그렇죠? 매일 정오에. 어, 벌들을 위한 먹이를 꺼내 놓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bees. 그 벌들은 순, 곧, learn to come flying. 자, l e a n to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l e n to 부정사는 뭐뭐 할줄 알게 되다. 이런 얘기예요. come flying은 날아서 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는 동작과 flying. 그렇죠? 난, 나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날아 들어오게 될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fly in이 나왔기 때문에 날아들어오다 이런 얘기예요 날아들어올 줄 알게 되었다. At feeding time. Feeding time. Feed가 먹이를 주다 이런 얘기니까 먹이를 주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이 주는 시간에 그렇죠? come flying in. 날아들어올 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글은 그 꿀벌의 시감 감각이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이 주는 때마다 딱딱 맞춰서 온다는 얘기죠. 자, 그들이 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참 신기하죠. 자, 시계를 볼줄 안다. 뭐 시간을 분간하다 이런 의미로 tell time을 쓴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 아래 필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 above test tells us that the bees have a good blank of time. 문제를 보죠. The above test. 자, 위의 테스트는 t e l l us, 자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때, 디아를 말해 준다는 얘기죠. The bees have a good blank of time 이렇게 나왔어요. 자, 훌륭한 시간의 블랭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자, 꿀벌은 훌륭한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 감각이란 말은 sense of time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센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제나 The above test tells us that the bees have a good sense of time.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The bees, 그 벌들은 soon 곧 launch come flying in, 날아 들어올 줄 알게 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come flying, 자 날아서 오다 이런 의미인데요. Flying은 동시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는 동작과 그렇죠 날아들어오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인 the bees를 설명하는 주격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할 차례죠. 자 근데 좀 길네요, 그죠? 근데 내용은 정말 쉽습니다. 자 함께 들어오시죠 Jena, would you read us number 5? Okay. Number 5. Tom is beginning to think for himself. Previously, he accepted what his parents said. But he now doubts their word. They do not like it and they are not accustomed to having their words questioned. But they knew that Tom was growing up and they would have to accept that he now has a mind and thoughts of his own.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자, 들으면서 바로 내 얘기네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죠. Tom is beginning to sing for himself. For h i m s e l f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For oneself는 혼자 힘으로 이런 뜻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래 o 탐은 혼자 힘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Previously, 전에는, he accepted,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What his parents said, wasn't,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의 부모가 말하는 것을 전에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But, 그러나, he now doubts their word. 이제는 그들의 말을 나우스 한다는 얘기니까 의심합니다. 얘기죠. They don't like it. They는 부모죠. 자, 탐의 부모는 그것이 싫습니다. And 그리고 they're not accustomed to. 자, are not accustomed to에 밑줄 쳐볼까요? 자, 중요합니다. Be accustomed to ing. Be used to ing하면 뭘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시부터 쓰니까 익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Having there was questioned. Having 동그라미 치고 question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have app 하면 a가 뭐뭐 당하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question이 자, 질문하다 이런 뜻 말고 의심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의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they knew that 그들은 알았습니다. Tom was growing up. growing u p 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grow up은 자라다,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Tom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and, 그래서 they would have to accept that. 자, 앞에 you가 가기 때문에 would가 나왔죠.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accept that 뭐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자, 뭐를 인정합니까? He now has a mind. 그는 지금 뭐가 있다? has a mind. mind는 지성. and so, it's, 생각이죠. of his own, of one's own은 자기 자신의 이런 얘기니까. 자, 탐이 자기 자신만의 지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그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예, 더욱더 여러분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 청소년기 때는 부모의 말을, 그렇죠. 잘안 듣죠. 예, 그 전에 잘 듣다가. 그래서 부모들이 상당히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도 현명하죠. 자기서 뭐 자기 자신만의 자, 그렇죠? 생각과 지성이 있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영작을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애는 잘하면서 뭐든지 제 고집대로 하려고 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 하려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의 고집을 나타내는 우드 동사원형을 쓰는 것입니다. 잘하다 성장하다가 grow up이죠? 봄에서 배웠죠? 그리고 전체 시제가 뭐뭐 하려 했다. 이렇게 과거니까 grow의 과거형인 g r e w 를 써서 그 아이는 자라면서 as the boy grew up.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머를 자기 고집대로 하다. 자, 이런 수거가, have, 뭐뭐, one's own w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ones. 즉, 소유격을 적절하게 쓰면 되는데, 주어가 더 보이니까, hi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든지 고집대로 하는 것이니까, 목적으로 everything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든지 제 고집대로 하다는, have everything, his own way.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As the boy grew up, he would have everything his own way.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as the boy grew up. 그 소년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he would have everything his own way. 자, 뭐든지 그의 고집대로 하려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ave부터 his own way까지 밑줄을 쳐 보면 have m o m e one's own way. 무슨 뜻이라고요? 뭐머를 자기 고집대로 하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They are not accustomed to having their words questioned.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의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사 have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적으로 their words가 나왔고, 목적보로 questioned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 동사에서 have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 목적보로 오지만 자 이렇게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퀘스천드가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퀘스천드가된 것입니다. 자뭐 간단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Have 사물 PP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there was a question 그들의 말이 의심을 받는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36쪽에 모든 해석 연습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 자 잠깐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자, 너무 책상에만 붙어있으면 건강을 해치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잠깐 쉬었다 와서 반드시 복습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